안녕하세요. 세아영으로 배우는 상황별 영어. 그 첫 번째 시간 시작해 볼게요. 세아영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영어 스토리북으로 시원스쿨에서 자체 개발한 영어 스토리북입니다. 우선 시원스쿨 패밀리 탭을 켜신 후에 시원스쿨 스토리북 앱을 클릭하세요. 그 다음 세아영 북을 클릭. 이 많은 스토리들 중에 오늘은 어떤 스토리를 한번 공부해 볼까요? 오늘은요, 이 나이팅게일에 어떤 표현이 나오는지 한번 공부해 볼게요. 나이팅게일. Nightingale. 이런. 어떤 상황이죠, 여러분? 여기 오른쪽에 이 파란 드레스를 입은 소녀가 나이팅게일인데요. 나이팅게일이 부모님께 꾸중을 듣고 있어요.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게요. 절대 안 돼! 절대 안 돼! 이 표현 원어민 발음으로 세 번 들어볼게요. No way! No way! No way! 자, 오늘 세아영에서 배운 표현 No way! 이 표현을 다른 상황에서는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저희 시원스쿨 회원님의 사연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. 시원스쿨 145기 김미진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. 저도 이제 어린 나이도 아니고요. 아니, 제가 언제까지나 부모님 밑에서 살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. 다음 달이면은요, 제 친구 하영이도, 제 친구 인영이도 다 부모님이랑 독립해서 혼자 산대요. 저도 이제 혼자만의 공간에서 제 삶을 좀 꾸려나가고 싶다고요.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저희 엄마한테 가서 말해봤거든요. 저 독립해도 되냐고요. 그랬더니 우리 엄마 하시는 말. 절대 안 돼! No way! 절대 안 돼! No way! 다 같이 함께 외쳐볼까요? No way! 오늘 세아영으로 배워본 표현 절대 안 돼! No way! 여러분도 오늘 배운 표현 알맞은 상황에 잘 써보셨으면 좋겠어요. 세아영을 통해서 더 다양한 표현 공부하고 싶으신가요?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.com! 시원스쿨로 오셔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영어 스토리북 세아영을 만나보세요.